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11일, 네, 안내해드릴 종목은, 네, 우리 기술입니다. 네, 우리 기술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기술, 네, 지금 오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어제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네, 많이 좀 매수를 하신 상태예요. 외국인, 네, 조금 매도해서 나간 상태고, 기관 금융투자, 네,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다. 네, 우리의 기술,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건지, 많은 주주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 2월 27일 날, 최고가 2,77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2,300원. 네.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상단에 좀 물려져 계신 주주님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세력들, 네, 매집 물량을 보게 되면, 네, 대량으로 매집한 흔적, 네,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뭐 CB 물량 나와서 뭐 CB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것입니다. 이거 CB 물량 다 소화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주가 다시 반등해서 못 가도, 네, 5천 원 이상. 네, 우리 5만 원 보시죠. 왜? 우리 지금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난. 아니, AI 데이터 센터를 막 이렇게 짓고 싶은데 전력이 부족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SMR 소형 원자력. 여기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네, 이슈가 뭐예요? 원전, 그 다음에 여기에 소형 원전, SMR. 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원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등, 네. 전 세계에서 원전 관련한, 네.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원전을 짓겠다, 우리 계약하자라고 돈 싸들고 찾아와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주목과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기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조금 이렇게 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거고, 요 관련된 내용과 정보 좀 이렇게 주식콜센터와, 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기술 신주 1132.9만 주 추가 상장 CB 전환 물량 나왔다. 아, 막 발음이 꼬이네요. 혓바늘이 서가지고 조금 이게 막 아파요, 혀가. 우리 주주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기술에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우리 기술 국내 전환 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32만 99,270주가 이날 상장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우리 기술은 전환사채의 청구권 행사가, 네, 가액은 1,370원과 1,560원이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네. 총수는 1억 5,683만 주. 네. 아, 좀 주식 수가 많기는 해요. 네. 일단 우리 요 간단해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술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 개발 사업단과 모듈 원형 원자로, 네, MMIS 안전계통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라고, 네, 우리 기술이 발표했어요. SMR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미국, 그다음 SMR은, 네, 테슬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AI 데이터 센터, 네, 엔비디아에서도 우리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도 지금 우리 소형 원전에 대해서 무한 에너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산업안전통상부가 주관하는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8년까지 경제성장 안정성, 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ISMR을 개발한 후 표준 설계가 내치될 골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사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요. 우리 기술 관련해서 주식콜센터가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자료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우리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막 혓바늘 서가지고 네, 막 오타도 나고 참 발음도 꼬이고 미치겠네요. 네, 주주님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원전 네. 지금 이게 뭐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력이 부족해 전력 설비 원전 네 원전이 대세다 네 AI로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이어졌고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증가 네 지금 매해년 이렇게 AI 데이터 네 전력난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상풍력이라던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한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원은. 네. 그렇기 때문에 SMR, 네. 소형 원전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대형 원전에 비해 사고 위험 적고, 그 다음에 설치가 용이하고, 큰 자리가 필요 없고 작은 공간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 원전에 비해 소형 원전이 네, 설치 시간이 짧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SMR 원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진 엔텍과 우리 기술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급등이 나가고 12 반응 나와서 전환 사채가 나와서 주가가 흘러내리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AI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기를 소모해요. 많이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주주님을 쓰나요? 전 세계 모든 이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TV를 보려고 해도 전기가 필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켜려고 해도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하려도 전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실상에서 원전에 관련된 네 원전에서 만드는 전기를 이제 선호하는 거예요. 가성비 최고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네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전력 사용량 수십만 가구가 전력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느냐면은 주주님들에게 아니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불안불안해하시고 손실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근거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텔레방 통해서 소통방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아 이 종목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맨날 혼자 손절하고 매수하고 맨날 사면 고점에 물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콜센터도 답답해서 이런 자료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도 주주님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진짜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10%만 수익과도 1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100만원으로 하루에 10% 수익 보신다 그러면 10만원이고요. 1,000만원으로 하루에 10% 수익 보면 100만원입니다. 열흘이면은 10일이면은 1,000만원 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종목 앞으로 종목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테마는 네. SMR입니다. 뭐 원전입니다. 지금 다시 사이클이 반도체로 넘어가요. 지금 다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어요. 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 지금 저점에 같이 세력들과 같이 잡아서 그 종목 잡으면 되는데, 맨날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만 잡아. 주주님들 그렇게 주식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좀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주는 네, 종목들 관해서 좀 미리 저점에서 같이 잡아보고,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서 이렇게 좀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SMR에 대해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는데, 이런 거 하나 안 받아가시고 맨날 그냥 손짓만 보고 계십니까? 아, 정부에서 우리 기술 왜 밀어주겠어요? 우리 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인 계측 제어 설비, 네, 업체, 네, 대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술, MMIS, DCS, 네. 이거요. 이렇게 생긴 것도 모르셨죠? 아, 이거 주가 올라간대. 이거 주변에서 우리 기술 올라간대, 올라간대. 아, 이 종목 이슈 있네. 라고 해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주식 그렇게 하지 마요. 제발.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재료가 뭐며 어떻게 움직이고 세력 패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져 가고 있고 개미가 올라타면 세력들이 어떻게 터는지 그 관련해서 제가 다 준비해드리고 여기서 소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하나만 보내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왜 고민하세요? 010-3172 8706번으로 제발 문자 우리라고 보내요. 우리가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주식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저랑 같이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종목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종목만 잡아도 하루에 10% 수익 봅니다. 5% 봐요. 우리 기술의 재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 사고 주가 빠지니까는 이거 왜 빠져요? 주식 콜센터님, 이거 왜 그래요? 왜 물어보냐고? 이거 종목이 재료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기술은 소형 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네, SMR.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미사일인가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주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SMR이란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로 용기의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원자로를 말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언맨 이 심장에 박혀져 있는 게 뭐예요? 소형 원자로예요. 그런 소형 원자로 SMR 물론 그거보다 더 크지만 아이언맨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매출 추이 네. 이것도 다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와 정보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주잔고 순수익액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자료도 안 받아가시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답답하게. 아우,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네. 일단 주주님들 010 3172-8706번으로 네, 우리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같이, 네, 하고 있는 이벤트, 네, 6개월 1억 만들기, 다 같이 해봐요, 네. 아이, 무료로 한다니까는요. 여기 써놨잖아요. 무료로 진행한다고. 6개월 1억 만들기 도전,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6개월 1억 만들기, 네, 같이 할 거예요. 이 종목 매수 타점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요. 매수 종목. 무료 추천. 이 종목 이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네,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투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고, 투자로 해서 5%, 네, 10% 수익 보는 사람이고, 이 수익 보는 거를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소통,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 추천, 무료 추천, 네.
주주님도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010-3127-8706번으로 1억 만들기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27-8706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주님들? 네. 주식콜센터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문자 꼭 보내주시고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네, 실시간 소통방 이 방에서 좀 제발 좀 정보 좀 받아가요. 아시겠습니까? 답답하게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네, 주식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33분입니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